경북 김천에 사람들이 쉬러 가는 휴양림 근처에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생포됐습니다. 지리산에 풀어졌던 곰이 김천까지 온 건지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 수도산 자연휴양림. 비탈진 능선에서 반달가슴곰이 생포 트랩에 붙잡혔습니다. 상징무늬인 흰색 줄이 가슴에 선명합니다. 마취하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위한 혈액부터 뽑았습니다. 무게는 8, 90kg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연령은 3, 4세 수컷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생포된 이곳은 해발 750m 수도산 등산길 바로 근처입니다. 반달곰은 그제 오전 7시쯤 등산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간식을 훔쳐먹다가 발견된 뒤 만 하루 반나절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뜯은 봉지 같지는 않죠. 예, 이렇게 막 사람에게 친숙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일단 농가에서 키우는 사육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 7곰 농가 41마리의 사육곰 가운데 최근 탈출한 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생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 반달곰 47마리 가운데 위치 추적기를 달지 않은 곰이 있는 데다 곰이 생포된 곳에 취나물 등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반달곰을 지리산 종복원 기술원에 보내 일주일 뒤쯤 유전자 검사가 나올 때까지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